예,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추모사는 조규일 시장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데 진주시 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추모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추모사.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진주지역 민간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 대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희생자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며 맹곡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회적 평경과 불명예 속에서 통화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집단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오신 정현도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희생자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에서 생겨났으며 여전히 우리 내부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역사가 주는 귀중한 교훈을 되새겨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와 임시유해 안치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남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만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기에 이젠 그 아픔을 공유하며 민간 희생자 위령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동위령제를 통해 희생된 분들의 역사를 위로하고 유고자분들의 가슴에 맺힌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용서와 화합을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맹곡을 빌며 합동위령제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현도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장 조규일 대로. 네.